LED COB 864 헤븐 드림이죠. 100W, 150W, 200W 세 번도만 약간 틀린 겁니다. 그렇죠? 이게 몇 도 같아요? 보통 5600K, 6500K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번도가 한 5600K 정도 됩니다. 그래서 DMX 원 채널이고요. 이것도 100W, 150W, 200W 팬소리도 굉장히 조용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해서 쓰셔도 돼요. 문제는 없습니다. 1년 동안 제가 테스트한 건데, 그래도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원하시는 거나, 이 펜, 뒤에 보면 이렇게 펜 모듈 있죠?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펜 모듈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은,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. 파워 서플라이 있고, 이 안에 펜이 있고, 이 안에 히트가 있어요. 그래서 열을 뽑아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컨트롤 LCD, 컨트롤 판넬이 있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여기 DMX 셋업을 해서 이 불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. 그죠? 자, 그죠? 이게 소리가 나죠? 찌익한 소리가 날 수 있게, 파워 서플라이가. 그죠? 디밍 할 때.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COB 864 100W, 150W, 200W입니다.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파워 쪽에서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할 때 파워에서 좀 이렇게 열어놓으면 찌익 하는 소리가 디밍 할 때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잘 살펴보시고요. 쓰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교회는 디밍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게 되고요.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펜이 있어요. 펜이. 펜이 거의 돌질 않고 있어요. 열이 뜨거워지면 이제 돌겠죠, 펜이. 그래서 처음에는 열이 없으면 펜 소리가 안 돌아요. 펜이 안 도는데 나중에 열이 많이 되면 펜이 돌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펜이 안 도니까 펜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근데 어느 정도 열이 되고 오래 쓰다 보면 펜이 돌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펜이 있는데 되게 조용하네. 잠깐 켜본 건 모르죠. 그래서 이거는 뭐 5시간, 6시간, 10시간 켜봐야 돼요. 그래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저가는 그만큼 이런 히트라든가 이런 펜으로 열을 빼주기 때문에 금액이 싼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슈퍼스타 160W가 노펜입니다. 굉장히 바디도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되게 뜨거워하지만 싼 제품은 헤븐드림 COB 864 이거 제품은 100W, 200W는 금액은 싸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장비는 LED 장비는 꼭 시연해서 보고 제품을 가격대에 맞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우리는 써도 되겠다 라는 걸 쓰시고요. 그 다음에 펜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열을 받지 않으면 펜이 안 들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하면 펜 소리가 안 들려요. 그래도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1시간, 2시간 켜야 이게 열이 뜨거웠을 때 펜이 돌아가는 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만큼 LED 제품을 테스트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쓰시면 좋고 알고 싸고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싼 제품을 사도 좋지만 그걸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좋은 제품인지 알고 가격만 싸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알고 사면 나중에 꼭 사기당하는 기분도 드니까 그걸 잘 선별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